어 뭐야? 핵쟁이야 설마? 레데온이 그타보다 핵쟁이가 많다고요? 아,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게? 자 그리고 레데온이 굉장히 무서운 게 플레어가 근처에 있으면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. 아이 가만있어봐. 모르는 사람. 저기 진짜 모르는 사람.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날라올지 몰라. 그타도 어? 하늘에서 뭐 옵투가 날라오고 레데온도 똑같아요. 이게 레데리가 진짜 불편한 게 총기 손질을 안 하면은 데미지가 떨어져요. 잠시 닦고 갈게요. 쓱싹 쓱싹 한 번 쏘면 닦고 한 번 쏘면 닦고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이따가 말이 똥 싸는 것도 볼 수 있어요. 자 행동 대장을 처치해야 되는데 그냥 싸울까? 싸 그냥 싸워. 그냥 싹 싸워. 그냥 여기 사람 다 죽이면 되는 거죠? 아 잠시만. 아 데드아이 없어. 데드아이 이거는 술 담배를 많이 하면은 충전이 됩니다. 일단 술 한잔 먹어야 돼 지금. 술 한잔 먹고 됐어. 다시 이제 쏠 수 있어. 체크포인트 땅땅땅땅땅땅 그렇지. 여러분들 에임이 안 좋을 때는 바로 앞에서 쏘면 되지. 뭔 에임이야 어? 나한테 정교한 컨트롤 요구하지 말라고. 어딜 도망쳐.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. 방금 쏜 사람이 가게 직원이었다고요? 여러분들만 어 조용히 하시면은 그냥 가 그냥. 제가 다른 게임들을 몇 시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77시간 했고 4,5를 사이버펑크는 198시간, 엘든링 259시간, 그타는 2,400시간, 레데리 105시간.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이 정도면. 자 여기서 땅땅땅땅 나이샷. 어 뭐야 이거 공개 뭐야 왜이래. 오라라? 이거 네트워크가 좀 핑이 튀나 이거? 아이, 레디오는 무슨 재미로 하나요? 사냥하고 총기 손질하고 다른 플레이어 만나면 도망치고. 그타보다 콘텐츠 양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해요. 임무 때 우마무스맨 부금 틀어 좋을 듯? 어 잠시만요. 아 에반데? 출발 가자. 활 들고 쏴야 돼 여기를. 이거 전에 해봤어요.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맞춰야 되거든요?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. 됐어. 아니 부금 왜 이리 웅장한데 갑자기. 왠지 적을 죽여도 죄책감이 안 될 것 같아요. 이 부금 듣고 있으니까. 더블배럴 시작권. 난 더블배럴이 너무 좋아. 미안해요 세팅팀. 발사. 미션 클리어. 여기까지. 아 근데 저도 제 목을 내놓고 있겠습니다. 저를 따라할 수 있다면 뜻! 레데온에다가 사이버펑크 부금면은 감성이 미래와 현재가 합쳐지는 거지. 솔직히 그타 6 나올 때도 미래의 배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어? 뭐라고? 바이스 시티를 재탕한다고? 어? 아 미안해요. 아 미안해. 자 위급 상황 시 상대를 말로 밟고 지나가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. 나 꼴등이야? 또 리타야? 팔프님 누가 먼저 올감을 던지느냐? 자 팔프님 사랑합니다. 이게 나 어? 팔프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. 에?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르마딜로로 출발. 아 맞다 팔프님 앞으로 주고 왔다. 팔프님 죄송합니다. 혼자서 못 풀어요 이거? 여러분 제가 어디 있었죠 근데? 로더스. 자 로더스에 돌아가서 팔프님 풀겠습니다. 여기시다. 팔프님 안돼. 아 이게 인과 응고. 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아, 참고로 지금 나오는 역해 있죠? 이분이 나중에 그 카지노에 나오는 미즈 베이커리 그분의 할머니입니다. 아 물론 농담이고요. 여러분들 이게 레데리식 저거너트거든요? 아니 이거 왠지 도끼 들고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돼! 바이바이. 아, 팔프님이 튕겼고요. 이런 나쁜 사람 같으라고! 빵이야! 근데 저희가 저거너트를 입고 있는데 굳이 이러고 싸워야 됩니까? 앞에 포탄이 있잖아! 왜 총을 들고 싸우는 거야? 봤어? 나이샷. 이 성을 깨라고 그냥. 어? 빵! 그렇지. 어 방금 진짜 큰일 날뻔했습니다. 아이 큰일 날뻔 진짜. 이건 또 뭐야? 이게 뭐지? 진짜 찐 저거너트인가?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? 아니 저도 머리에 양동이를 쓰고 있긴 해요 지금. 근데 저 사람은 양동이 수준이 아니잖아. 어이구 누가 나한테 폭발탄을 쐈어? 자 샷건 연타. 샷건 연타. 어 잡았습니다 드디어. 얘 때문에 진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. 이거 머리를 싸도 이 갑옷이 다 막아줘요 이렇게. 살았어? 아직도 안 죽었어? 이게 올라가나 설마? 아 벗었죠? 오 마이 갓. 눈에는 눈 총알엔 총알이다. 복수를 하지 않으면 증오는 더욱더 커져간다. 레데리식 마약전쟁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마이 갓. 자 지금 살인자가 늪지대로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. 그 친구를 이제부터 잡아야 돼요. 자 이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에요. 아 뭔가 좀 불쌍한데? 아 살인범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. 나한테 뭘 주려고? 그러면 이건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뭐지?
아직 냄비에다가 무언가 약을 끓였어요. 그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 정신이 날아갔습니다. 오지마. 어디야? 이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. GT밥 마약 전쟁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. 오지마. 아이. 2023년 3월 15일 오후 7시 44분. 세팅은 들어가선 안 되는 곳에 발을 들이고 마는데. 아 근데 참고로 이 필립이라는 적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군이 있어요. 머리에다가 나이스 샷. 아이고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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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연쇄 살인범은 여기까지. 와 마이 갓. 미스터 필립스,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정말로 많구나. 어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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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그럴 수 있어. 괜찮아 괜찮아.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. 아우 아구가 왜 이리 빨라? 아우 마이 갓. 해치웠나?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끝난 건가? 이쪽으로 오시면은 미션 클리어. 끝났다.